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복권을 그러면 저기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복권 하나 사면 한 10,000원, 5,000원 뭐 왔다 갔다 하죠.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복권 한 장이. 자, 그 당시에는 복권 한 장이 어떻게 해요? 지금 돈으로 따지자면 한 100만 원 정도 됐어요. 한 개에 100만 원. 그리고 한 사람당 하나밖에 안 돼. 100만 원. 자,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지 아니죠? 자, 복권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100명한테만 팔아도 어떻게 해요? 1억이죠? 1,000명한테 팔으면 어떻게 해요? 10억이죠? 10,000명한테 팔으면 어떻게 해요? 100억이죠? 그 당시에 일파만파 그 소문이 퍼져서 이제 어린 애들까지도 이제 복권을 사요. 남자애들까지. 노인부터 어린 애들까지 어떻게 해요? 복권을 사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보는데 10,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그 지역 일대에서 이게 굉장히 이게 장안의 화제였기 때문에 그 복권을 산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넘었어요. 그 복권을 사가지고 나중에 그 복권 하면 10,000명이면 100억이네요? 그럼 100억 원이 그럼 기생하고 결혼하면 그 100억 원이 내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서로 모사서 안다래요. 제가 알기로는 10,000명 이상이 넘었던 거 같아요. 10,000명 이상이 어떻게 해요? 100억 이상이 넘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당첨 1위 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 기생은 어때요? 먹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의 복권 사기극으로 이게다. 이게 최초의 이게 저기 사서에 기록된 최초의 이게 복권이에요. 근데 복권 얘기를 해요. 자, 복권의 뜻이 뭐냐면, 복이 뭐예요? 우리나라 또 복이 복복자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란 뜻이에요. 아니, 복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있어요. 복권을 당첨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확률이에요. 그거 다들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에 당선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들. 이게 복권이라는 걸 원리를 잘 모르는데, 복권이라는 게 일종의 내가 공덕이 많은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공덕이 없고 어떻게? 업죄가 많은 사람 어떻게? 당첨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우주의 법이 그걸 갖다 움직여요. 단 인간이나 신들의 간섭이 없을 때.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땐 그렇게 돼요. 단. 근데 어떻게 지구라는 환경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게 간섭들이 많아. 사기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잘 우주의 어떻게 법칙이 작용을 한대요. 자, 복권을 갖다가 이게 뭐 이게 픽소기도 뭐공 넣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주의 법칙이 그게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공덕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게끔 움직여요. 가만히 자연적으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확률적으로 놔두면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공덕이 많아도, 아니, 공덕이래. 아무리 내가 많은 복권을 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업죄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당선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순수하게 움직였을 때. 외부의 간섭이 없을 때. 그럼 지구에서는 외부의 저기 간섭이 많나요? 겁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당첨자가 한다고. 자, 복권은 어떻게 해요? 우주의 법에 의해서 당첨자가 절대 안 나와요. 복권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복복자에다가 권이 뭐예요? 권리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복을 자연적으로 받으면 누가 권리를 받냐? 네. 공덕이 많은 사람이 그 공, 저, 어떻게 복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우주의 법에 그대로 맡기면. 근데 이 지구라는 상황이 어떻게, 사기가 판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섭도 되게 많고, 그게 성립이 안 돼요.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복권은 누가 당첨돼요? 복권이, 로또 복권을 예를 들게요. 로또 복권을 순수하게
놓으면 공덕이 많은 사람이 그걸 당첨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구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하도 이제 사기가 다 판치니까. 누가 사기쳐라? 이게 좀 간섭적인 의신인데 첫 번째 천신들이 사기를 쳐요. 두 번째 누가요? 인간들이 사기를. 전에도 설명했지만 로또 복권 저기 이걸 갖다가 로또 복권뿐만 아니라 다른 복권도 똑같아요. 당첨을 되도록 어떻게 해요? 천신들이 조작을 해요. 예전엔 그랬어요. 그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러냐요? 인간들이 다 해먹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사기 쳐먹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천신들이 나보고 이거 계속 좀 이거 좀 방송 좀 내달라고 몇 번 했는데 제가 일부러 안 냈어요. 뭐 들어? 못할람? 니네들 저 꼴리는 대로 내가 하게 뭐 냈더라고. 내가 캐면 내 캐만이 냈었어. 자, 예전에 로또 복권 보면 막 수천억이나 막 1조원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정상이에요. 확률적으로 이게 제가 예전에 이게 50몇 개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0진법으로 6자리에요. 50을 6번 곱하는 게 확률이에요.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저예요. 로또 복권의 확률이 얘네들 공식 발표를 한 게 뭐 몇십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요. 1등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로또 복권이 50 몇 개짜리죠. 자, 계산을 해드릴게요. 확률이라는 거를. 계산기를. 이것들이 또 저걸 하나? 얘네들 또 이거 저기 해킹 들어와가지고 내 것도 계산기 저걸라고 해요. 자, 이게 50을 갖다가 6자리죠, 로또 복권이. 저도 한두 번 사봤는데 맞나요? 제가 까먹었어. 저는 그냥 뭐 저기 당첨 바란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게 처먹었는지 한번 산 건데. 로또 복권의 확률이 어떻게요? 50자리 이상이 넘죠? 50 몇 자리? 그냥 50진법으로 할게요, 간단하게. 50진법 6자리에요. 자, 10진법에 6자리면 확률이 어떻게요?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에요. 10진법으로 이게 6자리고. 이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냥 50진법으로 갈게요. 원래 50진법이 다 되는데 단순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위해서 확률이라는 거를 갖다가 이게 계산을 해드릴게요. 로또 복권의 확률이 어떻게 해요? 50진법 6자리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번을 6번 곱하면 돼요. 자, 50 곱하기 50은 2500. 이게 자, 50이 두 자릿수가 어떻게 두 번, 두 자릿수가 어떻게 25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자, 여기다 세 번을 한번 곱할게요. 곱하기 50, 은, 20, 100, 1000, 20, 100, 1000, 벌써 12만 5천이라는 확률이 나왔죠. 자, 그래서 네 번을 더 곱할게요. 곱하기 50, 은. 자, 네 번째 곱할 때 20, 100, 1000, 10만, 625만. 자, 다섯 번 곱할게요. 자, 다섯 번을, 50진법을 다섯 번 곱하면, 2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1000만, 3억이 넘어요. 자, 여러분도 쉽게 하려고 제가 50진법을 그냥 한 거야. 실질적인 더, 확률이 더 희박해요. 자, 여기서 마지막, 여섯 번을 곱할게요. 곱하기, 50은, 어떡해요? 하나, 둘, 셋, 10억. 156억 2500만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뒷자리 찔게요. 150만, 약 160만. 실질적으로 더 올라가니까 약 160만의 확률이에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160만 장의 로또 복권이 팔렸을 때 어떻게 그때 1등짜리 당첨객이 한 명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어? 매주마다 로또 복권 한 10몇 명씩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사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몇 개의 제 퍼즐의 조각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왜 로또 복권이 사기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